여러분, 에토존이라는 시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잔주름과 여드름과 미백의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병통치 시술이네. 사기구만. 세미나 때 믿을만한 의사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주니까 아니 뭐 들어나 보자 했어요. 그러면서 전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아 이거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사진인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자기 병원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 원장님은 사기치실 분은 아닌데 제가 평소에 믿는 분이라 좀 혹했어요. 근데 전 사실 좀 의심 많거든요. 제가 좀 의심병 환자예요. 특히 새로운 시술이 나오면 의심을 많이 해요. 저희 병원 홈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술 가짓수가 좀 적어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혜성처럼 짠 등장했다가 부작용만 남기고 쇽 사라졌던 시술들이 정말 꽤나 많아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붐이 일다가 회사가 그냥 폐업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신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혹하잖아요. 그런데 시술은 신상을 초창기 하기는 좀 그래요. 다른 의사들이 좀 검증을 다 해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부작용 사례도 나올 만큼 나오고 그런 시간이 지나야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에토좀은 우리 몸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부작용이 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고 근데 효과는 좋을 걸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술을 해봤죠. 샘플을 받아서 말이죠. 4주 동안 빡시게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한 번 했죠? 많이 하고 싶었는데 바쁘니까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어제 운전하다가 거울을 짠 봤는데 띵 띵. 이거 너무 신기해. 여기 잔주름이 많이 좋아졌어. 진짜 아침에 아침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주름을 잡았어.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좀 졌는데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나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었잖아. 막 이거 안 없어지고 맞아. 보톡스에도 안 펴지고. 원래 그거 보톡스로 콧등 가로주름 안 펴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치. 이제 펴진 대로 바꿔야 되겠는데? 에토좀? 에토좀 몇 번 더 해보겠어. 구슬쌤이 콧등에 가로주름이 있으시거든요. 어디냐면은 여기. 이게 왜 생겼냐면 한번 웃어주세요. 보톡스 맞기를 조금 소홀하게 했더니 요 몇 달간 한 6개월 이상? 뭐 한 1년? 1년 동안 콧등에 가로주름이 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한번 생기면 후진이 없는 주름이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지난 1년 동안 나 수술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름이 많이 펴졌어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예. 시술 전 사진 있어요? 사진 있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이건 뭐 또 효과 있겠어? 지나가는 시술이겠지. 잔주름, 여드름, 미백 이게 뭐 다 효과가 있어? 하하 야 만병통치약이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래만의 효과가 이렇게? 대박이다. 근데 뭐 우리가 또 이걸 뭐 다 믿진 않아요. 4주 전에 사실 콧등 가로주름 보톡스를 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에토점은 2주 전에 했는데 4주 전에 맞았던 보톡스 효과가 잘 나와서 이 콧등이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콧등이 제일 팽팽하긴 해요. 그렇긴 해. 네. 그런데 이게 아픈 시술도 아니고 침습적인 것도 아니고 붉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딱히 없는데 효과가 이렇게 좋으면 의심스러워. 뭔가 상식을 벗어났어. 그렇죠. 좋으면서도 안 믿겨져요. 자, 원리 설명 부탁드려요. 에토점의 원리인 골드 PTT의 효과는 논문으로 먼저 나왔었어요. 금나노 입자를 피부에 도포한 후 레이저를 쬐면 나노 입자 속 골드 입자와 플래티넘 입자가 반응하여 에너지 반응이 나타나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나노 입자에 포함된 유효 성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에토점은 세 가지 라인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주름 개선용, 화이트닝용, 여드름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다룬 것은 주름 개선용 에토점입니다. 원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효과가 없으면 쓸모없죠. 그동안 그럴듯한 시술, 잘 될 것 같은 시술 많았어요. 이미 쓸려 사라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에토점 시술은 꽤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해보고 효과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더 좋아질 게 있나 싶긴 한데. 마지막으로 시술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술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5회차 끝나고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안녕. 지금 에토좀 용액을 바르고 있어요. 이걸 바르면은 여기에 있는 금 나노 파티클이 골드 나노 파티클이 피부에 흡수되는 중이에요. 지금 흡수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이랑 그다음에 여기 미간 주변 주름이 많은 데를 지금 꼼꼼하게 바르고 있어요. 일단 잔주름이 많은 부위부터 꼼꼼하게 들어갈게요. 예, 받으시고 좀 어떠셨어요?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참을만 했어요. 그냥 따끔따끔따끔할 네네, 정도죠? 따끔한. 이게 안 아픈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쵸? 네. 예, 요거는 일주 간격으로 5번 진행될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되시고요. 보톡스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은 거기가 계속 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접히는 걸 다 펴놓고 나머지 생기는 잔주름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미간이랑 눈가 보톡스 할 거고요.
디톡스는 3일 정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2주 정도면 다 나타나고요. 유지 기간은 3개월 정도 보시면 되세요. 네, 아 차가우세요. 얼음 대고 할 거예요. 찡그려 보세요. 확, 예, 힘 빼보시고, 힘 빼보시고, 따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거울 보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거울을 요즘은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계속 시간마다 보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2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시술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하시고 나서 뭐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가 부었을 정도로 판판해져가지고 그리고 피부톤이 또 밝아지니까 그냥 화장 안 해도 한듯하고 예, 항상 거울을 어느 때 봐도 아 진짜 좋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아, 네. 처음에 잔주름이 좀 많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볼 쪽에 잔주름이라든가 미간주름 여기 네. 눈 밑에 주름 이런 걸 목표로 처음에 했었어요. 네네. 워낙 악성 건성이어가지고 잔주름이 많았는데 진짜 너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진짜 제가 봐도 옛날에는 여기에 주름이 일자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흐려졌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이제 보조개가 있으면서 거기도 이렇게 패이면서 주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진짜 보조개가 없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치? 시술할 때 좀 아프거나 그러신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시술 후에 뭐 붉어진다든가 좀 불편한 점이나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병원 나가는 순간 내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느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주 그냥 진짜 좋은 좋은 시술을 받고 갔었어요. 시술 받고 얼마 후부터 좋아지시는 게 좀 느껴지시는가요? 한 세 번째부터 그때부터 눈에 띄게 뭔가 판판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판판해서 쪼글쪼글했던 게 풍선 왜 이렇게 그렇게 되듯이 혹시 그러면 약간 탄탄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탄탄해졌다. 그러면 이제 시술을 1, 2주 정도 간격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한 뭐 며칠 후부터 뭐 좀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3주쯤 되니까 뭔가 빵빵해졌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네. 다른 불편하시거나 그랬던 점은 없으셨고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간 그런 경험입니다. 네. 아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